박수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네. 와 이거 정말 장난 아니네요. 제가 유튜브에서 네. 이제 프로파일링하는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네네네. 많이 봤고 그 영상에서조차도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아 이게 굉장히 엄청난 사운드를 굉음을 내는구나.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 뭐 나겠지. 했는데 그걸 했는데 알고 있었는데도 상상 이상이었다. 이게 죽을 것 같은. 진짜 지금 저희 프로파일링 몇 번 진행을 했는데 진짜 좀 어디서 맞고 온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너무 너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갖고. 심지어 이제 저랑 이제 현 PD님 같은 경우는 이거가 한 열 번 들었다고. 열 몇 번을 했는데. 야 노이로즈 걸리겠다 진짜. 인우 형은 두 번만 들었거든요. 나 근데 너무 싫어 진짜. 그렇죠, 질색이야 지금. 질색. 뭐 하여튼 인트로부터. 그렇죠. 하여튼 요즘 뭐 자, 오늘은 그래서 뭐냐? 캠퍼 네. 프로파일링 특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캠퍼 프로파일링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앰프 이런 모델들 뭐 팬더나 마샬이나 이런 유명한 앰프들에다가 프로파일링을 돌리면은 그 사운드를 그대로 여기에 있는 그 노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딱 해 놓고 그 톤을 그대로 카피를 해 오는 거죠. 따와 가지고 우리가 캠퍼 안에다가 마샬 앰프도 집어넣어 놓고 뭐 오렌지도 넣고 팬더도 넣고 이런 유명한 것들을 다 넣고 쓸 수 있는 아주 정말 깨알 같은 네. 기능이죠. 프로파일링. 처음에 캠퍼가 나왔을 때 그 프로파일링이라는 기능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 화제가 많이 됐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캠퍼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다들 프로파일링이라는 걸 알고는 있어도 실제로 지내본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환경도 잘 안 되고 그쵸. 그리고 이제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제 진행을 해봤더니 집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집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하는 순간 아랫집 윗집 이제 다 올라서 살인 납니다, 여러분. 아 진짜, 이거 진짜. 진짜입니다. 이거는 좀 심각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도 여기 위에는 이제 가정집이잖아요. 네. 아 이거 내려오겠더라고 이건 이 정도면은. 네. 그 일단은 그리고 왜 또 안 되느냐? 저희가 이제 사실 영상에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프로파일링을 진행할 때 여러분 그 어느 정도의 앰프 레벨링을 올려주시지 않으면 이 캠퍼 자체가 에러가 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이 소스 자체가 레벨이 낮아서 프로파일링을 할 수 없다라고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프로파일링 하려면 볼륨을 어느 정도 이상 올리셔야 되고 그게 수음이 되는 순간 얘가 이제 그 회로가 돌면서 막 이 막 신호를 주고받는 막 증폭된 소리를 내면서 맞아요. 굉음을 내면서 프로파일링이 진행되는데 이게 개인 작업실을 쓰시는 분들도 앵간한 방음 아니면 안 돼요 이거 개인 네. 작업실에서도 안 돼 이거 옆방 사람들한테 양해 구하고 해야지 맞습니다. 이거 무슨 사고 난 줄 알아요 진짜 네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따가 저희가 간단하게 들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소리는 그 사운드에 안 좋은 그냥 질감만 느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질감이 귀가 터질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프로파일링을 해서 프로파일링을 한 사운드를 비교를 해서 실제로 AB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얼마나 비슷하게 카피를 잘해 올 것인가 이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그 프로파일링의 기능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지금 케이블 연결 방법 먼저 좀 확인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마이크를 연결한 네. 이 케이블을 마이크 케이블을 여기 리턴 인풋에다가 꽂아줍니다. 이렇게 네. 여기 위에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여기 앰프 앞에 두는 이제 마이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앰프 인풋으로 들어갈 네. 이제 이 케이블을 어디다 다이렉트 꽂아주나요? 아웃 아 그렇군요. 여기다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아웃에다가 꽂은 케이블을 이런 식으로 앰프의 인풋에다가 꽂아줍니다. 네, 끝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미리 연결했던 마이크는 저 밑에 저렇게 있죠. 네, 그러면은 하고, 이제 슈퍼 공진이 일어나는 거죠. 네, 이제 야야야야야 이거 들으러 가면 됩니다. 이제. 네. 자, 케이블 연결 방법을 확인을 잘 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로 프로파일링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프로파일링 하시려면 여기 보이시죠? 정말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여기까지 저기만 가도 까지 돌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넥스트 저 정말 누르고 싶지 않아.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야.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속 울렁거려 이거 진짜.
아니 이걸 어떻게 집에서 하냐고. 어, 맞아요. 사건이 너무 와 이거 진짜 전쟁 난 것 같아 진짜. 아니 이게 다시 들으면 안 누를 줄 알았는데 더 싫어 알아서. 아, 어이 땀 난다 이거. 야 이 프로파일 못 하겠다 이거. 하지, 아니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프로파일링. 아 그냥 있는 거 얌전히 쓰지 뭘 이걸 굳이. 여러분 그냥. 그 야, 이거 컴퓨터에 아니야. 연결하시면 그 이제 캠퍼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 그것도 이제 리뷰를 할 건데요.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냥 무료 릭도 좋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돈 조금 내시면 그 이젯을 맨날 하셔가지고 돈 정말 좋은 거 뽑아서 유료 릭으로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쉬우면 유료 릭 사시고 무료 릭도 좋은 게 많으니까 그거 쓰세요. 듣기 전에. 하도 막 진짜 소리가 최악이라고 하도 겁을 줘가지고 에이 뭐 또 이렇게 뭐 각오하고 들으면은 또 그렇겠어 했는데 각오하고 들어도 상상 이상입니다. 네. 진짜 너무 듣기 싫어요. 식은땀이 납니다. 여튼 자 이제 불이 들어왔죠. 여러분들 이제 스토어를 누르시면 됩니다. 스토어를 누르시면은 미 이게 이제 016112가 이 캠퍼의 이름이에요. 근데 저희가 뭐 유저 이름을 따로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그냥 일단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넥스트. 예, 그러면은 또 케빈 에머 태그 뭐 어제 태그예요. 이 유저 이름을 계속 바뀌어서 스토어 눌러주시면 이제 이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우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파요 지금. 나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뭐지? 너무 놀라서 제트 하나 빼먹고 제트 하나 빼먹었어요. 아. 뭐지? 아 뭐하세요? 그냥 버즈로 할게요. 어 네, 힘들어. 버즈로 하세요. 버즈로. 그냥 버즈로 하고 요거가 트윈 리버브니까 그러니까 TW만 해놓을게요. 네. TW 그리고 뭐 이게 지금 저희가 프로파일링 한 거는 사실 영상 찍기 전에 겁나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얼추 한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세팅. 정말 망연자실이다 진짜. 이걸로 와.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장이 됐어요. 네, 저장이 되면 이제 브라우저로 가시면 이렇게 버즈비 TW 있습니다. 뭐 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네, 좋네요.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거 여러분 이거 할 줄 알아도 하지 마세요. 어제 살면서 들은 소리 중에 거의 워스트 탑 3 안에 들어 진짜. 같아. 자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잘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쨌든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 청각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서 레벨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그냥 이런 소리가 낮다라는 것만 그냥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현 PD님이 자막 깔아주실 거예요. 여기서는 볼륨 좀 줄이셔라 라고 혹시나 이어폰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 계시기 때문에 왜냐면 요즘 뭐 지하철이나 차 안에서도 이렇게 이어폰 껴 보이시잖아요. 아니 이게 진짜 1, 2, 3단이 있잖아요. 나 이거 바로 앰프 앞에 있었잖아. 이제 일단은 위용위용위용 한데 진짜 막 속이 울렁거려갖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들어요. 폐가 울려요. 진짜 이렇게 막 울려요. 이게 그 기흉이 생길 것 같은 진짜. 그 2번에 이제 칙 할 때는 그때 이제 막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고조가 되다가 3번이 진짜 충격적이죠. 3번이 이제 에너지 파죠 이제. 정말 꽝 때리는데 저 일어났잖아요 아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 영상 저희가 이게 사실 영상은 그 프로파일링 영상 두 번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번 찍은 나갔는데 첫 번째 인우 형이 카메라 가리는지도 모르고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아 진짜 경기했네. 경기했어 네, 진짜 아까 와 정말 네. 최악인 것 같아 이거. 일단 자. 여러분 그 일단 프로파일링은 잘 끝났고요. 여러분 네. 프로파일링의 개념이 말 그대로 이 지금 앰프가 가지고 있는 이 세팅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착각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프로파일링 하면
이 앰프 프로파일링 한번 받으면 이 앰프에 있는 모든 EQ 대를 쓸 수 있다 아닙니다. 네, 이 그쵸. 앰프가 지금 설정해 놓은 네. 그 EQ값 네,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프로파일링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EQ를 만든다.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 거기서부터는 캠퍼가 관여하는 EQ예요. 캠퍼가 맞아요. 변형을 시키는 거고 내가 프로파일 한번 했으니까 난 팬더 트윈 리버브를 가졌어. 이거 그거 아닙니다. 네. 그냥 그 세팅의 값을 그냥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만약에 트윈 리버브를 쓰실 때 내가 여기에서 한 세네 가지 정도의 톤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 EQ 세팅이랑 그 볼륨 세팅을 그대로 다 가져오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번 좀 프로파일링을 해 놓으셔야지 트윈 리버브의 주요 톤을 좀 쓸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장풍을 세 번 맞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앰프의 사운드 좀 네. 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들어볼 사운드는 트윈 리버브의 사운드 네 먼저 들어보고 지금 EQ가? EQ 세팅은 어떻게든 이것도 이제 현피님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네네. 굳이 말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볼륨은 5였고요. 네. 이제 세팅은 브라이트 세팅, 네. 트래블은 7, 네. 미들 5, 5 베이스 5. 5입니다. 네. 하여튼 요 세팅으로 프로파일링을 했고요. 네. 그럼 바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우리 앰프 톤을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네. 자, 트윈 리버브 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리죠. 좋아요. 이번에는 캠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 진짜 신기하다. 오, 이건 진짜 신기해. 이게 말이 이게, 되냐고. 와, 이게 진짜 대단한 기술이긴 하네요. 이게 정말.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뭐 애지간히 그 어떤 갭이 있으면 아씨 뭐 이게 뭐 이러는데 이게 과연 와, 이건 진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녹음 받아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주는 EQ랑 컴포 어느 정도 딱 매기고 진짜 거기까지 딱 만들어진 세팅 갔을 때 과연 누가 리얼 앰프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을까? 이거는 아까 건우도 이거 듣다가 캠퍼가 더 좋은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캠퍼로 받은 사운드가 원래 사운드랑 저희가 이제 A/B 테스트를 아까 여러 번 진행해 봤는데 오히려 더 진하죠? 깊이가 있고 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게 카피를 했는데 카피를 한 게 원본보다 더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다양한 EQ 세팅으로 여러 개 톤을 뽑아 놓으면은 그냥 내가 저 앰프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진짜 뭐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놀랍네요 이거는. 네. 일단 여러분 지금 AB 한번 저희가 블라인드로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네. 네, 여러분 듣고 오셨는데 네. 어떤 게 캠퍼고 어떤 게 트윈 리버브일까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네. 그 저희 마지막 멘트 치고 마지막에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네. 저희가 사실 마음 같아서는 뭐 오렌지도 따고 마샬도 따고 게인도 따고 다 들을 안 할 거야. 안 못하겠어요. 잘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이제 우리가 못하겠어. 이 프로파일링은 이거는 아니 알려줬으면 됐지 한번 여러분들 직접해서 들어보세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 예를 들면 그 녹음실 부스 안에 앰프 넣어놓고 케이블을 바깥으로 이제 잘 연결해서 뺄 수 있다고 치고 문 닫아버리고 여기서 프로파일링 진행하면 어차피 우리는 세팅만 해놓고 나오고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개인 스튜디오를 알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네네네. 개인 스튜디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정말 힘이 될 거고요. 케이블 길게 연결해가지고 밖에서 하면 되지. 네, 네. 저희처럼 여기 안에 있으면 나는 앰프 앞에서 맞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이게 이거는 아니야. N에너지파를 저기 세 번 맞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그 이제 신체가
착살이 나는. 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거는 잘 준비하시고 마음 먹고 하세요. 근데 정말 네. 할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네. 정말 할 만한 가치는 너무너무 좋은 톤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우리가 잘 된다는 걸 확인을 해 봤으니까 이제는 뭔가 그 유료릭이나 이런 것들 그 사서 쓰는 거 말고 실제로 뭔가 좋은 앰프가 있다 그러면 괜히 가져가서 한번 받아보고 싶고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다음 캠퍼 컨텐츠에는 이제 그 이제 무료릭 같은 거 이제 받아서 어떻게 컴퓨터랑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또 준비해서 왜냐하면 프로파일링 했으니까 좀 쉬운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운받는 거. 네네네. 저희 렉탐에서 한번 그 무료리 받아가지고 그럼? 바로 녹음해보는 약간 그런 것도. 아니 뭐 플레이어스 네. 갈 때 사세요. 형 이건 쉬워요. 이건 쉬운 거야.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 아, 나 한번 벌써 벌써부터 막 이 소리 오늘 듣고 나니까 아, 진짜 무료 아. 형, 무료릭은 쉬운 거. 되게 편해. 알겠습니다. 자, 네, 아, 자 오늘 이렇게 아, 아주 정말 충격과 공포의 프로파일링 잘 들어봤고요. 아, 저 하나 딱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아까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EQ를 하나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온 여기에서 트랩으로 올렸을 때 저 트랩을 올린 사운드하고 이 트랩을 올린 사운드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갭이 나는지 좀 네, 볼까요? 그것만 마지막으로 오케이.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앰프죠? 네. 네 지금 앰프에서 트랩을 저희가 지금 7인데 트랩을 한 9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네. 확 올려보죠. 네. 들어볼게요. 이게 좋아요. 10입니다. 이제 여기서 트레블을 네. 만져볼게요. 형 아까 방금 하신 것처럼 네. 올렸다가 한 번 또 낮췄다가 네. 한번 해주세요.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캠퍼 소리가 분명히 이게 EQ를 만졌을 때 제가 구동하는 거랑 얘가 구동되는 거랑 약간의 그 뉘앙스 차이가 있긴 있는데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꽤 생각보다 엄청 이걸 돌렸을 때 위화감이 많이 들거나 완전히 달라진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죠. 되게 이럴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그죠, 그죠. 잘 변하네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뭐 이걸 돌리는 순간은 이제 캠퍼가 이제 관여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돌렸을 때 캠퍼의 소리긴 하지만 이 원래 앰프에서 트래블을 돌렸을 때랑 그렇게 엄청 막 심각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고 그럴싸하게 그럴 것이다라는 느낌을 보여주긴 하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7 상태에서 우린 10까지 올린 거고 이건 이걸 받았을 때 7인 상태가 얘의 중립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부분이 올라가게 되는 네. 효과는 있죠. 다 올렸을 때 좀 더 좀 더 쨍쨍하게 까랑까랑해지는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뭐 여러 개의 톤을 프로파일링하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중립적인 톤을 하나 받아놓고 어느 정도는 캠퍼 사운드랑 나중에 섞어갖고 쓸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네.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 EQ까지 자체 EQ와 앰프 EQ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재미있는 시간 알찬 시간 잘 보내봤고요. 더 많이 받고 싶지만 네, 마음만 안 받을게요. 네, 자 네. 이렇게 캠퍼는 또 저희가 다음번에 또 뭐 발라드 특집이나 그 무료릭, 유료릭 특집으로 또 계속해서 눈 아파 네, 사고를 우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집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그 저기 이웃 간의 불화가 커질 뿐입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